아, 이번에 해볼 것은 직업에 따른 캐릭터 추천입니다. 일단 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과연 할수 있는지라는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저는 유니온 8603입니다. 275 캐릭터와 250 캐릭터가 10개가 있죠. 이제 12번째 캐릭터인 엔젤릭 버스를 진행 중이고, 모든 직업이 200인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메인도 153렙이지요. 아, 그럼 이제 캐릭터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에 따른 캐릭터 분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메이플의 총 직업은 41 직업이며 곧 호영 42번째 캐릭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테라버닝 한계 돌파 캐릭터인데요. 비추천 캐릭터는 엔젤릭 버스터 카이저 제논이 있습니다. 엠블렘이 교환 불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교환 가능인 엠블렘을 사용하지만 교불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추천드리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 다음 보스의 신. 현재로는 최고의 보스를 잡은 여섯 직업입니다. 루나 서버의 검은 마법사를 클리어한 직업. 빛의 문을, 팬텀 에반, 불도 부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냥, 매소 강도. 매소도 많이 먹고 싶다. 바로 섀도우. 반박할 수 없는 신전의 폐왕이지요. 자체 매소 20%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도 많이 잡는데 자체 매수 20%, 남들보다 20% 더 먹을 수 있는 쉐도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에서 250레벨 분포도를 그냥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썬콜, 나이트로드, 데몬 어벤져가 있고요. 뒤에는 메카닉, 일리움, 미하일이 있습니다. 다음, 251부터 275까지인데요. 1위 나이트로드, 2위 썬콜, 3위 비숍, 39위에 일리움, 40위에 패스파인더, 41위에 미하일이 있는데, 패스파인더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규 캐릭터다 보니 많이 하는 게 없다. PC방 전용 캐릭터, 자신 PC방 유저다. 엔젤릭 버스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치가 해본 250 캐릭터. 나루 섀도우, 바이퍼, 은을, 팬텀 라거, 프리제로, 패스파인더, 듀얼 블레이드, 카이저. 200부터 220 사냥과 보스 카벨소우 데미안. 주스탯은 2만에서 2만 5천 정도. 제가 마무리했는 스탯이죠. 그리고 사냥은 최대 만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로드가 쇼다운에 나오면은 보통 만 정도 되면은 원킬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무난무난하게 다 원전 컷할 수 있는 느낌, 거의 상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무난하죠. 보스 같은 경우는, 사냥부터 하고 보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사냥이 될 거고, 220까지도 숏다운 원킬만 되면은 아주 무난한 사냥 능력이 될것 같고요. 섀도우 하를 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체 스킬이 딜레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밀려나요. 그리고 200부터 220을 중으로 준 이유. 일단은 광역기도 많이 생기죠. 4, 5, 무지, 5차 사냥 스킬이 두 개나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력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뭐그 이상의 스펙까지 한다면은, 섀도우는 뭐 어마무시하겠죠. 다음, 바이퍼. 바이퍼를 체어로 준 이유는, 캐논 슈터에 딱 할인호관 느낌이라서, 마치 바주카, 에너지를 채우면은, 바주카처럼 길게 에너지를 안 채우면 쪼그매져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이 되면은 상. 그래도 2킬 정도, 3킬 정도까지는 나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요 정도면 3 정도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채우는 게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바이퍼의 쉬운 사냥 능력이라면 상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다음. 은얼. 만 정도면 이제 폭류 거의 2킬 정도까지는, 3킬까지, 2킬 정도까지는 날것 같아가지고, 아주 최상의 사냥 능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은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 지역 가고 경유 지역 가면은 약간 킬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제가 은얼 같은 경우는 경유에서 2킬까지 해봤는데 아주 사냥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3까지 주었습니다. 난 팬텀 최상을 준 이유. 만 정도면은 쓸 심을 요새 없어졌잖아요, 비숍이. 그래가지고 최상을 줬습니다. 심도 쓸수 있고 메인 스킬이 원킬이 나기 때문에 최상을 주었고요. 200부터 220에서 중을 준 이유. 아무래도 쓸심을 쓰고 원킬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중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 나이트 워크 최상을 준 이유. 배트가 3킬 정도까지 남으면 사냥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황혼의 피리온을 갔을 때, 그 3킬의 사냥은 어마무시했어요. 황패 3에서 했었는데, 황패 3. 아시죠? 거기서 했었는데 사냥이 아주 어마무시했다. 가운데서 좌우측으로만 됐으면은 사냥이 다될 정도였으니까. 중을 준 이유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딸리지 않을까. 배트가 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 정도까지는 내주면 줄수 있을 것 같군요. 주수 때만 정도면 그래도 반비탈 것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상 정도 되니까 한 2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위로 던지고 이렇게 하면 초반부터 200까지 좀 스무스하게 상 정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준 이유는 중얼 중 이유는 200부터 220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5차 스킬이 새로 사냥 스킬이 생기지만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해서 중 정도로 줬습니다. 제로 250을 찍었지만 제로는 현재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하였고요. 패스파인더는 처음부터 뭐 끝까지 사냥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최상을 주었습니다. 1차부터 뭐 사냥 스킬이 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부가적인 서브 스킬이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상 정도 주었습니다. 그죠? 다음은 듀얼 블레이드. 초반, 중반에 이제 과격기 스킬이 아무래도 처음에 없다 보니까 약간 거리감도 그렇고 무난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많이 주면 상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을 준 이유는 20까지는 우리가 보통 경유에서 마무리한다 말이죠, 듀얼 블레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오케이. 해보신 분들, 오케이. 경유까지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저. 중 정도를 주었는데요. 뭐, 다른 스킬은 생각보다 쓰기 힘들고, 기본적인 나이트로드의 스킬에다가 거리감이 자기 캐릭터 기준이기 때문에 중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차를 한 다음에 사냥이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다른 스킬이 데미지가 잘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원킬 것도 쉽지 않고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 그래서 중을 주었습니다. 엔젤릭 버스터가 왜 최하냐. 초반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리차지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스킬을 쓰면은 계속 쓸수 없게 막아두는 스킬, 리차지라는, 차지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짜증과 함께 최하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상을 준 이유. 이제 4차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풀리거든요, 스킬 좀 찍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0부터 220까지는 아주 무난한 사냥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주수 때 보스로 넘어가서 2만에서 2만 5천. 이 기준의 라인업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상. 2만에서 2만 5천. 당연히 바인드 컷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을 주었고요. 중종을 준 이유.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폭딜기가 이제 있지만은, 그게 없어지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확실히 느낌이 나죠.
그래서 회피기도 있고, 그래, 이 정도면 중간 정도는 줄수 있지. 그래서 중을 줬습니다. 상을 준 이유는 이제 바인드컷까지는 안될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상을 주었고, 그다음에 최상 최상인 이유, 수패왕. 그 누가 보 섀도우가 수패왕이지요.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회피기도 어마무시하고 밀려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을 주었고요. 데미안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올라갔는데 절개라는 스킬이 있어서 데미안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슈퍼 스탠스 밀려나지 않죠. 다음 바이퍼. 바이퍼가 상인 이유. 바인드컷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비슷해요. 이런 문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다 상인 거고 바인드컷이 안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상인 이유 내가 해봤.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퍼는 좀 밀면서 가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회피기가 쉽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주면 상 정도인 것 같고요. 못 주면 한중 정도?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중 정도? 지금 수정하는 한중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다음. 은홀이 상인 이유는 은홀도 이제 바인드 컷이 쉽지 않고 중 정도인 이유는 서브딜러, 서브딜러. 서브딜러. 그래서 회피기나 이런 거 무적기 다 좋은데 서브딜러예요. 이런 거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최상까지는 좀 어렵다. 물론 파티로 간다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카벨 팬텀은 바인드 컷이 될것 같아서 최상을 줬고 수 당연히 이제 팬텀도 다크사이트 이런 기가 있고 무적기도 있기 때문에 회피기가 아주 좋죠. 상을 줬고 데미안도 이제 블랙잭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도 때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나이트 거 위에 문맥과 비슷해요. 이 정도 스펙에서 바인드컷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줬고 데미안이 중상인 이유 좋지도 않아요. 근데 또 서브딜러도 아니고 메인딜러인데 점프샷 요런 거에 너무 좋게 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중상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트워커 같은 경우는 슈퍼스탠스를 할수 있는 스킬이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쉽지 않죠. 다음 플레임 위자드 똑같아요. 위의 문맥과 비슷하고 다음은 이제 데미안 중 얘도 약간 서브딜러 느낌이라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 파티 위주의 플레이어다 보니까 난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도 약간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상 그리고 수호 데미안도 회피기면 회피기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회오리를 막 날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블레이드 안 해보았습니다. 좌전을 해가지고 다음 카이저 상 비슷해요. 위에 문맥하고 그다음에 수 해봤잖아요. 회피기가 괜찮아요. 변신할 때 회피기도 좋고 수 괜찮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을 하면은 자꾸 위로 올라가면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상까지 주긴 좀 그렇고 상 정도 주었고요. 그다음에 엔젤리 버스 아직 노말로 타고 있을 5번밖에 안 돌아봐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 뭐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아, 네네. 여기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한 것이고요. 다른 캐릭터 같은 게안한 이유는 제가 뭐 직접 경험도 제대로 못 해봤고,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내가 해본 캐릭터가 요 정도 되니까요. 다음에 뭐 다른 캐릭터도 하게 되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끝! 감사합니다.